정부가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죠. 그러자 카드사들이 이용자들에게 주던 각종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드 수수료 인하 비용을 결국 카드 이용자들이 떠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옵니다. 김정우 기자입니다. 해마다 명절 때면 카드사들은 할인 혜택이나 경품 행사 등을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주요 카드사들은 올 설 마케팅 행사 규모를 예년에 비해 15에서 50% 가량 줄였습니다. 정부가 이달부터 영세 자영업자들의 카드 결제에 수수료를 대폭 낮추기로 하자 카드사들이 마케팅 행사를 축소한 겁니다. 정부 당국에서 일단은 마케팅 비용을 줄여라고 권고를 한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어떤 카드사도 마케팅 비용을 늘릴 수는 없어요, 이제. 수수료 인하로 인한 카드사들의 수익 감소분은 한 해 1조 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카드사들이 반발하자 금융당국은 일단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는 일회성 마케팅을 줄여 수입 감소분을 메우라고 권고했습니다. 수수료 인하로 인한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의 카드 혜택 축소로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비용들을 이제 줄이게 되면 소비자들의 이제 부가 혜택들이 많이 줄어들면서 편익이 감소할 우려가 있죠. 금융당국은 조만간 부가 서비스 축소 기준을 내놓을 예정인데 각 카드사들은 이를 기점으로 카드 혜택을 본격적으로 축소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SBS 김정우입니다.